위대한 상인의 비밀 오그만디노 지음 월요일의 꿈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은 성공하겠다는 의지가 충만하다면 실패가 결코 나를 굴복시킬 수 없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상인의 비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지 만나보시죠. 위대한 상인의 비밀은 1968년에 처음 출간되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전세계에 2,500만부가 판매됐다고 하는데요. 장사로 큰 돈을 번 하피드의 이야기를 만나보시죠. 어느 날 하피드는 집사 에러스무스에게 모든 재산과 재고를 금으로 바꿀 수 있게 하라고 제시합니다. 그는 자신이 이제 늙었고 자신과 행복을 나누던 사랑하는 아이로 곁을 떠났으니 남은 소원이 있다며 모든 재산 처분에 이 도시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에라스무스에게도 5만 달란트와 자신의 궁전과 창고까지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내 밀사를 제외한 30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큰 부를 쌓은 부자들 중에는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힌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부를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재산을 후손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편법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책의 주인공 하피드는 왜 자신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처분한 하피드가 에라스무스를 데리고 30년 동안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던 곳으로 갑니다. 수많은 보물이 있을 것이라고 풍문이 돌았던 곳인데요. 그곳에는 편백나무 객자 하나만 덩그러니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적 속에는 가죽 두루마리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렸던 성공, 행복, 사랑, 마음의 평화, 그리고 부귀는 모두 다 이 몇 안 되는 두루마리 안에 담긴 내용들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하시죠? 하피드는 두루마리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장사의 원칙들이 담겨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각 원칙이 그 사람의 삶에 있어 습관이 되고 성격의 일부가 될 때까지 시간과 정성을 들이기만 한다며 각 두루마리의 비밀을 익히고 터득함으로써 원하는 모든 부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는 이 두루마리를 전해줄 단 한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그때까지 함께 기다려보자고 에라스무스에게 말합니다. 하피드는 다이아몬드의 광채로 입안이 가득 찬다고 해도 이 작은 나무 기척 속에 들어있는 두루마리들의 가치보다 크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낙타지기였던 하피드는 어떻게 위대한 상인이 되었을까요? 그를 위대한 상인으로 만들어준 두루마리 속에는 무슨 내용들이 담겨 있었을지 궁금합니다. 어느 날 내게 찾아온 부의 비밀, 위대한 상인의 10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부터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실패의 피멍과 굴욕의 상처를 견뎌온 나의 낡은 피부를 벗겨버린다. 오늘부터 나는 좋은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의 노예가 되리라. 두 번째, 나는 사랑이 충만한 마음으로 이날을 맞이하리라. 사랑이야말로 모든 성공 뒤에 은밀히 감춰진 위대한 힘이다. 세 번째, 나는 성공할 때까지 집요하게 밀고 나가리라. 나는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더 노력하리라. 네 번째, 나는 자연의 가장 위대한 기적이다. 나는 이길 것이며 위대한 상인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나는 자연의 가장 위대한 기적이다. 다섯 번째, 나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리라. 나의 마지막 날은 최고의 날이어야만 한다. 만약 오늘이 마지막 날이 아니라면 나는 무릎을 꿇고 감사하리라. 여섯 번째, 이제 나는 내 감정의 지배자가 되리라. 나는 나의 운명을 지배할 수 있으며
나의 운명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상인이 되는 것이다. 나는 나 자신의 주인이 되련다. 일곱 번째, 나는 웃으면서 세상을 살리라.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잔뜩 화가 날 때조차 이 말이 즉시 나올 수 있도록 훈련해 또 훈련을 더하리라. 나는 웃음으로 오늘을 채색하리라. 여덟 번째, 오늘 나는 나의 가치를 수백 배 더 키우리라.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거듭 넘어진다 해도 그 높이에 기죽지 않으리라. 나는 항상 내 손이 닿는 곳보다 높은 곳에 목표를 두리라. 아홉 번째, 이제 나는 실천하리라. 실천만이 나의 가치를 결정한다. 성공은 절대 기다려주지 않는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고 여기가 바로 그 자리이다. 그리고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열 번째, 이제부터 나는 기도하리라. 오늘은 내가 밝아붙고 홀로 세상에 나아가는 날입니다. 내게 다가온 기회에 합당한 능력을 가질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위대한 상인이 되는 10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아홉 번째 원칙에 가장 끌립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홉 번째, 이제 나는 실천하리라. 실천만이 나의 가치를 결정한다. 성공은 절대 기다려주지 않는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고 여기가 바로 그 자리이다. 그리고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여러분들도 위대한 상인이 되는 비밀을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꿈꾸는 위대한 상인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월요일의 꿈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작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